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네, 9% 저 10만 5천 20%요. 아, 그래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많이 힘드시죠? 예, 그렇네요. 아, 그래요? 네, 2차 전지는 그 정말 개인들의 눈물을 많이 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네. 정말 큰 시세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국민주였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네. 지금은 국민 밉상주, 그죠? 국민들한테 다 밉상, 국민 밉상주잖아요, 지금은. 작년에는 국민주였다가, 올해는 국민 밉상주. 그럼 작년에 국민주였던, 국민주였고, 이번에 밉상주고, 작년에 밉상주였냐면, 뭐냐면, 반도체였었어요. 상반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국민 밉상주였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국민주. 그죠? 이게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라고 보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요.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작아요, 올해는. 근데 이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힘들죠. 뭐 기다리는 건 괜찮아. 근데 떨어지면 고통스러워. 그럼 이걸 버려야 되냐? 이 고민에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는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거 박스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가격의 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렇게 팡 하고 올라와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와요. 그게 이제 더블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두 번 잡으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1만 원까지는 이 공간 매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면 참 좋은 건데요. 11만 원. 단기 11만 원이에요. 여기 좀 끌고 가다가 11만 원 팔아 줘야 돼요. 이게 매물대라 그래요. 그걸 넘어가면 위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적지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에코프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공약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는 2차 전지는 캐증 구간이라 그래요. 이 캐증 구간이 이제 잘 지나가게 되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어차피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환경차들이 대세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한 거라면 지금 가격이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예요. 그럼 11만 원 보고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이제 단가를 낮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여기 보면 제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가격이 언제 제가 이제 좀 더 사시려면요. 그 가격을 제가 찝어드릴게요. 그때 사세요. 지금 말고. 네. 가격이 어디냐면, 이 가격 보면 10만 원 있잖아요. 10만 원 위에서 사세요. 네. 밑에서 하지 말고. 10만 원, 9만 5천 원 넘어가면 사세요. 9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사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9만 5천 원 올라갈 때 사세요. 알겠죠? 그러면 위로 열려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밑으로 사지 말고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